P&G 그리고 필립 모리스, 록히드 마틴 모두 실적을 발표했고 마지막으로 나이키까지 함께 살펴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연 이사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밤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고점 부담으로 이틀 연속 지금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글로벌 위험 자산 선호세가 다소 약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내 판매되는 담배에 대한 니코틴을 줄이는 규제를 검토 중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로 유럽 증시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다만 실물 경기는 지금 여전히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도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신고가를 돌파한 주가가 이제 코로나 확산세 및 핵실험 물량 등으로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에는 부족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2% 하락한 1.5%를 기록을 하였고요. 금리 상승 부담이 완화된 가운데 금리가 추가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와 페이스북 또 소폭 상승 흐름을 보였으나 엔비디아, 인텔, 종합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은 대부분의 기술주가 1% 이상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16개의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주를 포함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56%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실제 특징 팩터만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미국 항공주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보잉과 나이키가 4%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고 반면 맥도날드는 소폭 상승하며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 등 은행주는 2% 이상 상승하며 약세 흐름을 이어갔고요. 반면 존슨앤존슨, 머크, 이랄리, 화이자 등 실적 우려를 보이고 있는 지금 약사는 코로나 이슈와 연관되어서 지금 상승 흐름을 지금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코카콜라가 가격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이제 펄프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P&G도 아기용품, 여성용품의 가격 인상을 지금 결정을 발표한 상황이고요. 실제 지금 옥수수, 소맥, 대두 등 농산물의 원자재 선물 시장은 상승 흐름을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물 경기들은 코스피 방향성을 보여주는 불이도 지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는 약세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신흥국 증시에 긍정적 시그널을 보여주었던 달러 인덱스도 지금 약세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폭 약세가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험 지표를 포함한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과 금일 시장, 미국 시장의 약세 흐름은 한국 투자 심리 개선세를 약화시킬 모습은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코베 변동성 지수, 내재 변동성 지수,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물을 확인해보면 18.8을 기록하며 전일 대비 6% 이상 상승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위험 자산 선호 구간인 20을 하회하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하락세에 따른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전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지수와도 여전히 지금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주었고요. 전일 일본 증시 급락에도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는 외국인 매수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달러 인덱스 하락, 위안화 강세에 따른 국내 원달러 환율도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이 된다면 금일 미 증시 약세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가 지속 가능할 경우에 강세 흐름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5월 공매도 재개에 따른 경계감은 있긴 하지만 최근 연기금이 매수로 전환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전일 강한 매수를 보여주고 상승했기 때문에 관련 수급을 금일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며 대응하시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